네,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확진자, 예, 방콕 자가격리 3일차, 예, 자가격리 격리 식단 브이로그, 예, 오늘의 식단 브이로그인데요. 오늘은 베트남 음식 집에서 음식을 투고해 왔습니다. 예, 투고해 가지고, 예, 사식을 또 넣어 주셨네요. 예, 배식 받아 가지고, 예, 한번 맛있게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 오늘은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저는 쌀국수 집에서 국물 있는 것보다 국물 없는 또 이런 또, 예, 새우하고 소고기하고 밥하고 이 샐러드랑 같이 나오는 건 요거 있거든요. 요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걸 또 사식을 또 맛있게 또 넣어 주셨네요. 우리 또 와이프님께서.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BA2인가요? 예. 지금 몸 상태는 어떠냐면은 아이고 예. 몸 상태는 어떠냐면은 첫날에는 열이 있었어요. 열이 있고,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예, 막 눈이 충혈되고, 열이,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예, 눈 안에서도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고, 타이레놀이 진통 해열제더만요. 그래서 해열이 좀 잡힌 것 같아서, 둘째 날서부터는 열은 없어요. 예, 열은 없고, 첫날에는 열하고 오한이 심했습니다. 뼈마디가 정말, 예, 뼈마디가 쑤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증세가 어땠냐면은, 우리 그 백신 맞은 다음날, 예, 백신 맞은 다음날 팔도 아프고 온몸이 어디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팠잖아요. 약간 그런 증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열도 없고, 오한도 없고, 이틀째쯤에는 막 식은 땀도 흐르더라고요. 예. 뜨뜻한 티를 마셨나, 생강차를 마시는데, 뜨뜻한 걸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땀이. 예. 그래서, 근데 그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예, 땀이 나는 거는 좋다 그러대요.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막 빠져나오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수 김종국 씨는 운동으로 코로나 확진 받고 나서 집에서 막땀 빼면서 운동을 하고 났더니 코로나가 뭐 사라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땀을 좀 흘려주는 것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날 땀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티를 마셨는데 뜨뜻한 티를 마시는데도 막 식은 땀이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일차인데, 지금은, 뭐, 오한도 없고, 뭐, 뼈마디 쑤시는 것도 없고, 그냥 뭐랄까, 피곤해요, 그냥. 예. 그냥 늘어지고 싶어요. 예. 뭐, 아프고 힘 없는데, 그냥 힘이 없어. 그냥 누워있고 싶어. 예, 누워있고 싶고, 문제는 이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틀리죠. 예, 목소리가 많이 틀리죠. 그래서, 목소리가, 목이 지금, 예, 좀 아파요. 예, 목이 좀 아프고, 가끔, 예, 뭐가 칵칵 걸려요. 걸릴 때, 해가지고, 가래가 조금 낀다. 예,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래가 낀다. 그래서, 가래를 뱉어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충분히, 계속 홀짝홀짝, 계속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찬물보다는 따뜻한 온수. 예. 그냥 물보다는 생강차나 뭐 꿀물 같은. 예. 그리고 소금물로 계속 가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오미크론 쉽게 지나가는 방법, 오미크론 빨리 지나가는 방법, 이런 걸 검색했더니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그 전문
예,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지시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확진 3일차인데, 예, 지금, 아까 검사를 해봤어요. 예, 빨리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아직도 두 줄입니다. 예, 예, 아직도 두 줄. 예, 아직도 두 줄이라는 거는, 예, 아직도 확진이다. 예, 예, 그래서, 아, 오늘 몸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극복했나 생각했는데, 극복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도 방콕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이제 그 귀한 손님이 왔어요. 예, 한국에서 이 와중에, 예, 예? 이 와중에 한국에서 또 손님이 왔습니다. 예, 조카가 왔어요, 조카. 예, 저희 형의 예, 아들. 저희 형의 아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카한테는 제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작은 아빠 집에 예, 우리 조카가 왔습니다. 혼자서 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 이 와중에 예. 뭐 반갑지만 예, 한번 악수 한번, 허그 한번 못 하고 예, 그냥 방에 갇혀 가지고 지금. 예. 원래 저 방에 있었는데 저 방을 예. 조카한테 내주고 저는 이제 지금 와이프 장난감 방, 예, 와이프 장난감 방에 골방에 이렇게 예, 짱 박혀가지고 배식을 받아 먹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간 오늘 뭐 예, 자가격리 3일차 예, 브이로그 예, 맛있게 먹도록 하고 현재 상황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입맛이 없어. 코로나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맛도 없고 있잖아요. 이거 먹다가 한 3분의 1 정도 먹으면 그만 먹고 싶어져. 네. 미각을 잃는다 그랬더만 코로나 걸리면은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뭘 먹어도 옛날만큼 그렇게 맛있지 않아. 예 그래도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답니다. 예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으래요. 그래야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가지고 또 우리 또 항체가 또 바이러스랑 싸워서 물리쳐야 되니까 잘 먹어주고 잘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예 잘 먹고 잘 쉬고 예 우리 또 골방에 땅 박혀가지고 예 자가격리 3일차 브이로그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조카랑 또 예, 영상을 또 같이 찍어가지고, 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 끝! 커트!